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법 챕터 6 수동태요. 주의해야 될 수동태 옆에 있는 문제예요. 교재 81쪽입니다. 풀어보도록 하지요. 풀어 오는 게 과제였고 풀이채점을 하는 중이지요. 기억을 떠올려 보자고. 자, 우리 이런 거 배웠었어. 행위자를 생략할 수 있다. 기억나요? I 더하기 목적격으로 생겨 있는 이 부분을 뺄수 있습니다라는 거였지. 그래서 언제 그런데 도대체 언제 빼는데에 대해서 배웠고요. 일반인 아니면 불특정 다수 뭐 이렇게 써 있었던 거지. 우유가 버터, 치즈로 변환되죠. 만들어진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서울 우유 이런 게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 제작사를 쓸 필요 없으니까 날린 거고. Korean K-pop music 요거 K-pop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대중에 의해서 K-pop이라고 알려져 있어. 굳이 대중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였고요. 행위자가 불분명하거나 중요치 않은 경우 있어. 모든 좌석이 꽉 찼어요라고 할때 굳이 누구에 의해서 꽉 찼는지 쓸 말이 이유가 없죠. 그냥 피카소 그림 도난당했을 때 누구에 의해서 알 수가 없죠. 행위자가 불분명한 케이스인 거야. by 이외에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에서 노트 정리하고 암기하세요가 숙제였어요. 숙제였어요. 노트를 꺼내봐. 노트를 꺼내봐. 그 다음에 일단 알아야 되잖아. Be covered with 하면 뭐뭐로 덮여있다. Be filled with 뭐뭐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게 by가 아니라는 거야. 원래 by 더하기 목적격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걸 안 쓰고 by 대신에 다른 종류의 전치사를 씁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be pleased with, be disappointed with, be composed of, be made of, not from 이렇게 생겼죠? 쫙쫙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전치사에 동그라미 하세요. 빠르게 움직여. be cutting. 카웃은 잡히다 라는 뜻이죠. 형아펜 없어요? 볼펜. 날아가는 건 볼펜이랑 형아펜지요. 아가씨 있어? 날아가는 건 볼펜 및 형광펜 빠르게. 그럼 연습해보자고요, 얘들아. 표를 잘 참고해서 아래 도전하는 거야. 돌아가면서 해보죠. 상우야, 첫 번째 문장. 이거 운동장이야. 해석해보면 운동장은 snow? 눈으로 covered? 뒤덮여져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선생님이 해석이 궁금해, 지금. 두 번째, Trafalgar Square. 어쨌든 광장 이름이야. 여의도 광장처럼. 그 광장이 어떤 상태다? 서준아, 무슨 뜻이야? Is filled with a lot of soccer fans. 광장이 a lot of가 뭐지? 많은 soccer fans는 축구 팬들로 뭐돼 있다? 요렇게죠. 뭐뭐로 가득하다. 그럼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겠지? 오케이. 다음 거 관문. He satisfied with his book. His looks. 무슨 뜻일까? 그거는? 왜? 룩스가 여기서는 명사였겠죠. 소유격 뒤에 명사입니다. 맞죠, 얘들아? 그러면 외모라는 뜻이야. 본인의 외모에? 옳지. 만족해 합니다. 이거죠. 이 중에서 얘들아, 만족하다 어딨어? 여기 있지. Be satisfied with. 그러니까 여기 with 써야만 해. 라는 거야. 학교 시험에서 이 자리에 at 쓰면 안 돼. 라는 소리인 거야. 됐죠? 세희야. 네 번째 문장. 어떻게 해석할지? 해봐요. They. They의 뜻은? 그들이죠. 그들이 are interested in. 무슨 뜻? 여기 보시면? 뭐뭐에? 세희야. 뭐뭐에? 이거 해석해봐요. 힙합 음악에? 관심이 있다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The desk was made of wood라고 써있죠. 얘들아 잘 봐. 만들다가 원래 make지. make를 가지고 활용한 게 made라고 지금 써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of고 어떨 때는 from이래요. 전치사가 다르대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얘들아? 여기 봤더니만 차이점이 나와있죠. 맞춰봐 얘들아. 책상, 나무로 만드는 거지. 너희가 생각했을 때요 와인 포도로 만드는 거지. 너희가 생각했을 때, 자, 나는 그림을 그릴 건데, 뭐게? 명작이야, 명작. 빨리. 낙엽이요? 아니, 빨리 잘 맞춰봐. 오,
그치, 불이지. 응, 불이야. 열처리. 오케이? 너희가 생각했을 때, 이 두 문장에서 열처리가 필요한 건 누굴까? 위아래. 언제 열처리가 필요할까요? 그치, 왠지 아래지. 왜냐면 이거 나무를 불태우면 없어지잖아요. 책상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알았지? 와인은 포도 가지고 물론 발로 밟아서 만들겠지만 발로 밟고 나서 지지 열처리 해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열처리가 필요하면 그게 from 쓰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봐봐, 내가 또 다른 그림을 그려볼게요. 너희도 이쁘게 그려, 피카소처럼. 맞춰야 돼. 할 수 있어. 자, 이게 뭐예요? 아니야. 세희야, 이게 뭐게? 막대사탕 아니죠? 잘해볼게. 빨리, 이게 내가 쓰는 이 순서가 이유가 있어. 이게 뭐게?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건 뭐게? 그게 뭐예요? 아, 빨리 잘해봐. 이게 뭐게? 엄청 많아졌어요. 봐봐, 오, 앞죠. 근데 이거 딱 봐, 뭐 같이 생겼어. 뭐. 영혼을 실어서. 야, 못이잖아. 딱 봐도 못이잖아. 긴 못이잖아. 너희도 해봐. 이거 패키지로 쓰는 거 봐봐. O에다가 F 이렇게 쓰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내려 쓰는 거란 말이야. 합쳐. O, F 이렇게. 얼른 합쳐봐.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야. O. 응. O, F 빨리 그려봐. O, F. 세희야, 손을 움직여봐. O, F. 나보다 더 잘 그려야 돼. O, F. 잘했어요. O, F 그렸어요. 이게 선생님이 지금 못이라고 얘기했잖아. 수많은 못들이 보이죠?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나무를 가지고 베어서 뚝딱뚝딱 못질을 해야 예쁜 책상이 나오죠. 못이 필요한 거지. 이게 형태 변화된 거야. 영어에서 from 말고 그때는 of를 쓴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어? 기억해 보는 거야? 알았지? of 언제 쓴다고? 못 박을 때. 이해됐어? 열처리는 누구? from이요. 근데 한국말로 똑같기 때문이야. 뭐뭐로 만들어진다가 똑같잖아. 한국말로는 둘 다 뭐뭐로 만들어진다죠. 그래서 차이점을 알아야 돼. 다시 물어보죠. 열처리 들어갈 때는 전치사 누구? 버드나? 열처리는? 집중해야지. from. 그 다음에 형태 변화는? 못은 뭐? of. 그치. 잘했어. 자, we were caught in a rain shower, so we ran. 이렇게 써있죠. 우리가 were caught in. 이게 뭔 소리야? caught가 누구의 PP야, 얘들아? 옳지. catch지. catch가 뭐지? 뜻이 원래 뭐지? 잡다지, 잡다. 그럼 이거 해석해봐요. 그냥 직접적으로 직역해보세요. 우리가 were caught in a rain shower. 소나기거든, rain shower는? 소나기에 우리가? 잡혀졌다라고 써있는 거지. 이게 뭔 소리야? 소나기에 의해서 잡혀졌대. 이게 뭔 소리야? 굳이 봐봐. 소나기를 만났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비가 엄청 내려서 그 속에 내가 서있는 거야. 비에 가둬진 거지. 이해돼? 소나기를 만났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So we ran. 그래서 우리 뭐 했어요? Ran. 뛰었다. 과거죠. 그다음 아래. 이것도 알아야 돼. 되게 웃기죠? 앞에 부분 잘 보시면 다 비노운이다. 다시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얘들아, no의 상단 변화가 뭐예요? No, no. 그러면 no, 그리고 new, 그리고 known. 이렇게 생겼죠. 지금 잘 보시면 다 known이 여기 써있다. 그치? 근데 뒤에 전치사가 다 달라.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야. 혹시 얘들아, 전치사 as 뜻 알고 있어요? as? as? 무슨 뜻이었지? 이건 거지. 뭐뭐? 로써. 여기다 써버려. 뭐뭐로써. 원래 as의 뜻은 뭐뭐로써야. to는 우리가 선물 같은 거 줄 때 얘기하잖아. 너한테 주는 거야 하면 for you라고도 하지만 to you라고도 하는 거잖아. 편지 쓸 때 얘들아 뭐라고 써? 그치? 여기서 준이한테 편지 쓰면 to 준이 이렇게 쓰는 거잖아. 누구누구에게. 맞아? 미주. 에게. 그럼 to인 거야?
그다음에 뭐뭐로 유명하다라고 써있지. 요거는 어떻게 외워주셔야 되냐면 영어 단어 중에서요, 얘들아. 유명한 영어 단어가 뭐지? 유명한? F로 시작하는 거. 뭐였지? 써보세요. Famous. 들어봤지? Famous. 그래서 공통된 F를 기억하면 돼. 됐어? Be known for, be known to, be known as. 외울 수 있겠어요, 얘들아? 물어보도록 하죠. 자, be known as의 뜻이 뭐라고? 옳지, 뭐뭐로서 알려져 있는 거지. Be known to는 뭐뭐에게 알려져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be known for는 뭐뭐로 for F니까 뭐뭐로 유명하다. 그치, 그렇게 외우면 되는 거야. 했죠? 다 끝냈죠? 응. 그러면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여기 A랑 B는 풀었어요. 이 부분은 그때 수업 참여 못하신 분들은 보고 필기하시면 되겠고, 아래 과제였는데 해봐요. 다음에 능동을 수동으로 돌린다라고 돼 있어요. 일단 우리가 해야 될건 뭐야? 이 제시된 문장이 학교는 이런 걸안 써줘야 돼요. 이런 말이 없어. 우리가 원래 보고 얘를 1번 문장을 보고 파악해야 돼. 능동인지 수동인지. 그럼 선생님들 알죠? 능동 수동의 기준이 뭔데 도대체? 이거지. 동사 종류 두개 있는 거 기억해요? 자동사, 타동사죠? 1, 2형식은 자동사, 타동사는 3, 4, 5형식인 거지요. 타동사는 능력치가 있어. 어떤 능력치가 있냐면, 목적어를 가질 수도 있고, 목적어를 없앨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수동? 있으면, 온몸으로 얘기하잖아. 이때잖아. 그러면, 온몸으로 여기 얘기하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목적어 없으면, 여기 봐봐. 여기 뭐가 보여? 수동. X잖아, 얘들아. 맞아?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야? 봐봐, 여기 X, 수동. 됐지? 네. 그러면 너희가 할 일은 동사를 먼저 보시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동사의 뜻을 아셔야 되겠죠. Arrest는 체포하다야. 뭐뭐를 체포하다지. 사람을 체포하잖아. 범인을 체포하다지. 그럼 얘들아, 이걸 보시고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원래 목적어가 필요한 게 타동사잖아. 을을 들어왔잖아. 그럼 얘가 타동사인 거야, 일단. 이해됐어?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써있죠? 그럼 여기 목적어 있어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타동사고 목적어 있으니까 정답이 뭐라고? 능동. 그럼 여기다가 능동 이렇게 쓰는 거지. 됐어? 얘를 뭘로 전환해 주실 거예요? 지금 수동으로 돌려봅시다, 라는 거야. 어떻게 알았냐면,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땡겨졌지. 이해돼? 동사를 쓸 차례인 건 보였지, 얘들아? 수동태는 목적을 주어로 땡기는 거야. 동사는 얘들아 공식이 뭐야? BPP.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무슨 동사예요? 무슨 동사? 옳지, 조동사. 그럼 어떻게 써야 돼? 공식이 뭐야? 조, BPP인 거예요. 그러면 will, be 그대로 쓰신 다음에 arrest에 PP 형태만 써주시면 돼요. 근데 어레스트 불규칙 변화표에서 본 적이 있어 없어? 못 봤지? 그럼 규칙인 거야. 그러면 그대로 ED만 붙이면 끝. 옳지. Arrested. 이해됐어요? Murder 감옥에 얘들아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 Murder. 오, 살인. 살인 때문에 체포됐대요. 됐죠? 아래 연습해봐요. Everybody sing a song. 이건 좀더 쉬울 수 있어 얘들아. 쌤한테 알려줘봐.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옳지. 목적어 있나요? 있죠. 그럼 봐봐. 노래를 불렀다라고 써 있는 거지? 이해돼? 노래를 불렀다라고 써 있지? 그러면 수동, 이거 능동이니까 이제 수동으로 돌려보자고, 우리.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일단 땡기는 거 맞잖아. 그치?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써야 돼요? BPP. 그치. 비동사 더하기 PP가 공식이야, 수동태는. 예쁜 비동사를 찾아야 돼. Am, are, is, was, were 중에 누굴 써야 돼요? 이게 생이니까 과거지. 그러면 was가 되는 거지. 이해돼? 왜냐면 포인트는 뭐야? 우리 태를 돌리고 있죠. 시제는 그대로. 이해되는 거야? 시제는 그대로. 그럼 was 쓴 다음에 노래하다 상담 되다가 뭐야? 얘들아?
그치, sing, sing, song, song. 그죠? 완전 중국어 같지? song. 이렇게. 3번. They will hold a hot dog eating contest next month. 이렇게 써있네. 서준아, 쌤한테 알려줘. 여기 나와있는 will hold 써있죠? hold 다 개최하다라는 뜻이거든? 대회를 열다라는 뜻이야. 그럼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여기 써있는 거 잘 봐야지. 요거 보시면 선생님 뭐라 했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게 타동사인 거잖아. 그지? 목적어 해석이 뭐였어? 기억나? 목 아파서 병원 가서 소명이가 뭐라 그랬어? 아, 스토리가 있어. 유명한 스토리인데 내가 이거 그린 적 있을 텐데? 네, 기억 안 나? 난 네 번째인 것 같아. 근데 동윤이 없었으니까 이제 또 동윤이 오면 또. 자, 여자야. 우리 소명이가 몸이 안 좋아. 그래서 병원에 갔어. 오케이? 의사님께서 항상 여쭤보시잖아. 어디 아파서 왔어요? 이러시잖아. 소명이가 목이 아파요. 이랬어. 그래가지고, 목이 어떻게 아픈데요? 이쪽으로 돌려보시겠어요? 이제 이랬단 말이야. 목에 담 걸린 경우 있지. 그 아파서 간 거야, 지금. 목에 여기 담 걸렸을 때 이쪽으로 안 돌아가잖아. 담 걸린 적 있어, 없어, 일단? 그치, 있지. 한쪽으로 고개 안 돌아간 적 있지. 담이 걸린 게 아니란 말이야. 몰입해봐. 그래서 왼쪽으로 고개가 안 돌아가.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한번 그래도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이러는 거야. 오케이? 엄청 아픈데 돌려보래. 어떤 소리가 나겠어? 어떤 소리가 나야 되겠어. 엄청 아파. 근데 강제로 선생님이 막 돌리는 거야. 오케이? 소명이가 내는 외치는 소리는 을르리야. 오케이? 외워봐 제발. 목이 아파서 병원 갔어요. 그랬더니 을르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앞으로 목적어의 해석은 을르리야. 오케이? 참 멀고 험했죠? 이거 하나를 외우게 하려고. 우리 소명이가 나왔네. 사실 왜 소명이냐면 우리 격 들어봤어요. 주격, 소유격 이런 거 들어봤지. 소유격 뒤에는 항상 명사가 오잖아. 그래서 이 여학생 이름이 소명이었던 거야. 소명이가 병원에 목 진찰 받으러 갔을 때 내는 소리는 을. 오케이? 기억났어? 그럼 다시 여기 핫도그 먹기 대회를 이잖아. 그치? 을. 목적어 있다 이거야. 목적어는 오거든요, 영어로. 목적어 있으니까 얘는 일단 타동사인 거야. 이해됐어? 타동사가 목적어 있으면 능동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은 능동인 거야. 아래에 빨간색 수동태로 돌리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면 목적어가 주어자를 땡겨져 있지. 요건 기억나지? 동사는 어떻게 써야 돼요? 조동사 있었죠. 공식이 뭐였지? 조, 비, pp. 요걸 외우는 거야. 다시 조, 비, pp. 조, 비, pp. 세이야? 그러면 조, 비, pp. 세 덩어리란 말이야. 그럼 일단 will은 쓸 거지. will. 난 be 썼죠. hold는 얘들아 3단 변화가 뭐야? 그걸 또 알아야 돼. hold, held, held. 똑같았지. 그러니까 여기다 예쁘게 held 쓰는 거야. 선생님 썼어요. held. 그래서 will be held. 이렇게. will be held. 그러면 이거 해석 두 개를 내가 해볼게. 양쪽에 도대체 차이점이 뭔지 살펴보자. 한국말로는 뭐가 달라? 그들이 다음 달에 next month 다음 달에 핫도그 먹기 대회 열 거예요. 가 위에 거지. 파란색. 아래는 핫도그 먹기 대회가 다음 달에 개최되어질 겁니다. 개최 당할 거예요. 이런 얘기. 수동태는 저 새로 생긴 주어 입장에서 생각하잖아. 오케이? 이런 거야. 지금 선풍기 켜져 있죠? 선생님이 걸어가서 선풍기를 켰어요. 을 들어갔지. 그럼 목적어 있지? 그러면 능동인 거야. 선풍기를 켰어요. 이건 능동. 근데 선풍기 입장에서 켜짐을 당했어. 선생님에 의해서. 이러면 수동인 거야. 얘는 억울한 거지. 지금 이래야 되니까. 뭔지 알겠어? 오케이. 자, 다음 거. 요 문장 보고 도전해보자. found 뜻이? 찾았다예요, 찾았다. find의 과거. 그러면 애들아, 뭐뭐를 찾다지. 뭐뭐를 찾다. 을. 목적어 있어, 없어? 볼펜 써있죠? 그럼 목적어가 있는 거야. 그럼 일단 능동인 거지? 오케이? 그러면 수동으로 돌리면 목적어를 일단 땡기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엔 뭘 쓰면 될까요?
비동사 더하기 PP. 일단 딱 표를 일단 이렇게 짜임을 먼저 써놓고요. 비동사 자리 예쁜 거 쓰면요, 얘들아. Was야, were야? Was지. 이게 과거니까. 그리고 요거 단수니까. 새로 생긴 주어를 보는 거다. 애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 위에는 요걸 보더라고. 안 돼. 새로 생긴 주어에 맞춰서 이렇게 스위치하는 거지. 요게 단수면 요게 단수인 거야. 알았지? 또 was 한 다음에 여기다 found 하면 되겠죠. 3단 변화 좀 알려주세요. 찾다, 찾다. find의 3단 변화는 find, found, found. 오케이. 선생님이 1, 2, 3 중에 몇 번째 쓴 거예요? 요거, 요거, 요거? 셋. 옳지.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쓴 거죠? 요게 PP야, 영어에선. 요걸 PP라고 해서 우리가 외우는 거예요. 아래 연습해보죠. 뒤에 1번 봤더니만 두부가 콩으로 만들어진대. then curled이라고 써있죠? 일단 한국말 잘해야 돼. 만들어진다. 이거 보시고 현재예요, 과거예요? 그치, 현재인 거지. 진다니까. 쌍시옷 없지. 그럼 현재야? 알았지? 그럼 이거 일단 현재야. 그럼 애들아, is야? was야? is. 그다음에 make의 pp가 뭐게? made. 그치.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뭔가를 써야 돼. 기억나? 아까 선생님이 열심히 그림 그렸잖아. 이거게, 이거게, 둘 중에 뭐게? 콩으로 두부 만들 때 열 처리해요, 안 해요? 해요.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써? from이 돼. 빨간색. 자, 제이슨이 경기 결과에 실망했대요. 그럼 제이슨이 실망했대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어, 서준아, 쌍시옷 있으면? 과거.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지? 비동사 더하기 PP 써야 되잖아. 뭐라고 쓰면 돼? was야, were야? 오케이, 제이슨이니까. 그럼 was 썼죠. 그 다음에 얘 PP 기억나요? 뭐였지? 불규칙 변화 표에서 본 적 있어요? 없죠. 없으면 규칙이야. 규칙 변화야. 불규칙 말고 규칙이야. 그러면 it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disappointed. disappointed 그대로 쓰고 ed만 딱 붙이면 돼요. t ed만 붙이면 돼. 그러니까 직역하면 원래 이거야. 제이슨 입장에서 실망 당한 거야. 이해됐어, 얘들아? 실망 당한 거야. 수동태지. 맞아? 네. 네, 여기 예쁜 전치사 써야 되는데 누구 적궁이야? 표에 있었던 거, 얘들아. 표에. 아까 있던 거. 표 찾아요, 얘들아. 실망하다 짝꿍 누구야? 표에서? 위드예요?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 표를 조금 외워줘야 돼. 아래 보세요. 가득했대, 가득했대. 현재 과거? 과거, 그치. 그럼 과거니까 얘들아 일단 뭐라고 쓰지? was. 한 다음에 얘 PP가 누구더라? field. 그 다음에 요 끝에 뭐게? 오. 전치사 짝꿍을 기억해야 되겠죠. 여기다 by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네. 그치. 바이 쓰면 안 된다는 거 우린 배운 거야.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많은 팬들이 주어 기뻐했다라고 써있지.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야. 그럼 여기다 써야 되는데, was야, were야, 얘들아? were. 그치. 많은 팬들.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지? 기뻐했대. 요거의 PP 누구게요? 옳지. pleased. 한 다음에 여기 누구게요? 오케이. Okay. greeting 뜻은 뭐게요? 여기 한국말 보면 greeting 무슨 뜻이게요? 인사. 옳지, 인사. 됐죠? 다음 거. 요거 원래 과제였으나 함께 도전해보도록 하죠.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82쪽에 A의 1번입니다. 볼펜으로 해야 돼요. 선생님이라는 것에 의해. 바로 안에 지시대로 바꿔쓰래요. 요 문장 보시고 얘들아 능동이요 수동이요? 서준아 도전. 능동 수동. 1번 문장. 요거 딱 보고 동사가 누구예요? 요거 보고 다시 동사가 누구야? 일단 먼저 찾아야 돼. 동사는 다로 끝나면 동사야. 도와타. 오케이? 그럼 동사인 거야?
그러면 영화를 보다지. 목적어가? 목적어가? 있어 없어? 있죠. 목적어 있으면 능동이었어 수동이었어? 다시 온몸으로 얘기했잖아. 요요요요. 있어 있어 막 이러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능동이면 목적어 있는 거예요. 됐지? 수동태로 써달래 이 문장을요. 봐봐. 동사 앞이 이만큼이면 어쨌든 주어가 되는 거야. 수동은 목적어를 땡기면 돼. 어딜로? 어딜로? 허준이 어디로 땡기? 맨 앞으로 땡기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쓰는 거지. 더 무비. 됐어?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써야 돼요? 공식이 뭐라고? 수동태의 공식. BPP. 그다음 하나 더 서준아. 여기 watched지? 그럼 현재야 과거야? 옳지. 그러면 여기다가 is야 was야? 옳지. was. 한 다음에 pp에다가요 watched 이렇게 쓰면 되겠지. 보여졌다 이렇게. 그 짝꿍 거기 없지. 그럼 원칙대로 가니까 원칙은 by인 거야. 뭐뭐에 의해서. by의 뜻은 뭐뭐에 의해서. by 쓰고 나서 저 앞에 있던 주어를 어떻게 한다? 쫙 쓰면 되는 거지. 뭐라고 써야 돼? 옳지. More than 10 million people 이라고 예쁘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million 뜻이 뭐였지? million? 만. 100만. 오케이. 그럼 100만에다가 얘들아 10 million 이래. 100만? 100만? 갑자기 100만을 썼어. 미안. 100만? 옳지. 곱셈하면 되니까 천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천만 명, more than 이네 뜻이 뭐지? more than? more than? 보다 더 조금 더. 그럼 이상이라는 뜻인가? 그치. 봐봐. 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 이거야? 에 의해서 보여졌다. 라는 거죠. 음음문. 도전. 이건 평서문이지? 이유는 간단해. 주어부터 출발했잖아. 오케이? 음음문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얘들아? 동사가 두 덩어리면 양쪽으로 갈르면 되지. 둘 중에 누굴 땡겨야 돼? 워즈를 맨 앞으로 땡기는 거야. 이해됐어요? 동사가 두 덩어리면 앞에 있는 동사를 맨 앞으로 땡긴다. 워즈 썼죠? 그 다음 어떻게 써야 돼? 그대로. Was the movie? Watch it? 하고 그대로. By more than 10 million people. 물음표 땡. 이게 끝인가요? 할만하지. 그럼 안에 수동태 부정문 써있는데 할 수 있을까나? 내 생각에 동사를 내가 찍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문장 보시고 동사가 누구게 맞춰봐야 돼. 동사. 크래쉬는? 둘 중에 누구게? 충돌이란 뜻이야. 충돌. 다가 아니잖아. 그럼 동사가 아니지. 요거인 거야. 이 뜻이 놀라게 하다. 그럼 이렇게 된 거야. 뉴스가 뭐지? 한국말로? 뉴스 한국말로? 옳지. 소식이. 그럼 어떤 소식? 비행기 충돌에 대한. 그치. 비행기 충돌에 관한 소식. 이렇게 써있지. 그 소식이 surprised me. 서준아 무슨 뜻? 뭐 했다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비행기 충돌에 대한 소식이 놀라게 했다. 누구를? 나를, 을을 들어왔지. 그럼 저거가 목적어인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목적어는 오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럼 목적어 있지? 그럼 능동, 수동? 옳지, 능동인 거야. 그럼 얘가 원하는 문제가요. 수동태를 써달래잖아요.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 미를 뭘로 바꾸게? 아이, 그치. 주어 자리를 주격. 미는 목적격. 아이 해야지 주어가 되잖아. 내가 한 다음에 서프라이즈드 BPP를 어떻게 써야 돼요? Was surprised. 그치? I was surprised. 한 다음에 누구 써요? By. 잊지 말고 전치사 by. 한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뿅뿅뿅. 응. 그치. The news about the plane crash. 뿅. 주어를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겠죠? 수동태 이번엔 얘들아 부정문이래. 부정문. 어떻게 해야 돼? 낫을 어디다 써야 돼요? 옳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요거 답인 거야. 아래 거다. 요건 위에 거, 요건 아래 거다. 알았지?
세야, 3번 문장에서 동사가 누구게요? 요 문장. 뭐뭐 다로 끝나는 게 있다? 이거야, 이거야. will make 하면 만들 것이다 라는 뜻이야. 그럼 얘가 동사니까 V 표시했지. 그러면 a final decision, 최종의 결정을 만들 것이다죠. 을을 목적어인 거지. 나머지는 얘들아 예쁘게 날리면 되겠지.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이었던 거예요. 예쁘게 쓸 수 있어? 요게 결정이란 뜻이야. 요건 다음번 회의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예쁘죠? 삼형식 이제 이런 거야. 수동태 어떻게 써야 돼요? 땡기면 되니까 어 파이널 디지션 썼죠? 동사는? 동사는? will be 그다음? 옳지 will be made 이렇게 쉽네요. 착해라. 그 다음에 at the next meeting이 다음 회의에서 전치사 구였죠. 이렇게 소괄호 돼지꼬리였잖아요.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day 있었지. 얘를 by 붙여서 쓰잖아. by 뒤에 than일까 day일까? day일까요? than일까요? than. 된 것 같아요. 이거 오늘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빠랑 밥 먹어야 돼. 그래. 알았어. 이거 아래 맞아 하자. 수동태 부정문은요,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부정 어떻게 해야지? 이거는 그냥 미래라는. 그렇지. 여기다 놨으면 되는 거지. 조동사 뒤에다가 원래 놨으면 되는 거니까 이래. 그다음에 아래 거 이제 도전해보자. 어색한 게 있대요. 틀린 게 있대. 뭐가 틀렸다는 거야 도대체? 전치사가 틀린 거야. 옳지. 전치사가 틀린 거야. 서준아, 이 문장 보고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무슨 질문이지?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겠지? 있어요, 없어요? 봐봐, 동사를 먼저 잡았죠? 뒤덮였다라는 거거든? BPP잖아. 그러면서 전치사부터 날리지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죠. cover는 뭐뭐를 덮다야. 뭐뭐를 대상이 빠졌지. 그러면 목적어 없으니까 능동수동? 수동인 거야 일단. 이해됐어? 근데 이렇게 외워달라고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봐봐. 목적어 없어 이랬지. 봐봐. 수동. 오케이. 외울 수 있겠지? 오케이. 너무 동의해줘서 고마워. 그러면 자, 여기 근데 틀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뭐가 틀렸냐면요. at이 아니야. 이 covered의 짝꿍은 정해져 있어. be covered? be covered? with. with요. 뭐뭐로 뒤덮여지다 라는 전사가 cover 짝꿍은 with예요 라고 정해져 있는 거야. 이해됐어? 선생님, 이런 거 보고 나면 방언인가요? 단순 암기인가요? 단순 암기야. 그래서 그때 표 암기해오라고 내가 과제 줬었어. 안에 when was the book published? 라고 써있죠.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얘들아? 서준아, 봐야 돼, 봐야 돼.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뭐가 틀렸어? 뭐가 이상해? 봐봐. was랑 publish 양쪽이 동사지. 네, 근데 그 publish 거네. 여기가 원형이잖아. 그치? PP로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써? published. 어. when은 의문사니까 맨 앞에 있는 거죠. 지금 의문문이잖아. 그럴 수 있죠. 맞아? 해석하면 언제? 책이. 이 뜻이 뭐게요? published.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published? 어째서? 출판되었니? 라는 거. 언제 책이 쓰여진 거야? 출판된 거야? 라고 한다. 이랬죠? 3번요. 3번은 오늘 수업 말고 지난 수업에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리젠블의 뜻이 담다야. 떠오르는 거 혹시 없을까? 담다. 수동태가 가능해요? 안 해요?
이 문장은 리젠브레의 한계점이 뭐냐면 수동태 불가능한 동사였었죠. 어떤 스토리인지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본다면 아빠, 아들, 오케이? 아들이 아빠를 닮았어요 이거야. 그럼 영어로 쓰면 I resemble my dad 이거거든? 근데 이거 수동태로 써봐. 아니 봐봐, SV 오잖아. 성분 다 들어가 있죠? 나 아빠 닮았어요. 맞아? SV 써있지? 이거 수동태로 공식으로 돌릴 수 있잖아. 목적을 땡겨. My dad, 아빠가 현재죠? is resembled 하고 by me 이렇게 들어오죠. 이거 해석해봐. 아빠가 우리 아빠는 나를 닮았어. 나에 의해서 닮았어. 그치, 닮아졌다. 아빠는 내가 태어난 순간 얼굴이 바뀐 거야. 너무 좀 무리한데요? 무서운 말이지. 아빠가 내 동생을 낳았어. 아빠 얼굴이 또 바뀌어. 동생을 또 낳았어. 아빠 얼굴이 또 바뀌어.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resemble의 특성상 절대로 수동태를 쓸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resemble은 항상 능동만 돼요. 오케이? 감따는 능동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뭘 도와주시면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빼면 되지 뭐. 이해돼? 켈리는 닮았다 엄마를 뺐으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항상 써봐요. 능동만 가능. 4번 틀린 부분 어디야? 낫의 위치가 이상한 거지. 낫을 어디다 써야 돼요? 슈드?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슈드 낫 비 얼라우드 뜻이 뭐게요? 허락? 허락 받지 못했다. 슈드의 뜻은 해야만 한다. 허락받지? 말아야 말한다. 오케이. 어디, 뭐를? 수업시간에 간식 먹는 거. 이렇게 써있는 거네요. 혹시나 이해할 수 있다면, 해내시면 되겠는데요. 요거는, 얘들아, 이거 지금 능동이야, 수동이야? 동사 생김새가? 조비, PP지. 그러면? 수동태의 공식인 거지. 됐어? 그러면 얼라우가 몇 형식이지 혹시 기억나요? 올라오가 몇 형식 자리였냐면 목적어 쓰고 OC에 to고 쓰는 거였어. 오케이? 네. 목적어가 to고 하도록 허락하다였거든? 잘 생각해봐. 수동태에 되면 목적어 빠진다 그랬지? 네. 얘가 빠지면 누가 남아? to고가 남겠지. 선생님 하는 말은 얘는 OC가 남은 거야. 누가 빠지고? 목적어 빠지고. 그렇지. 이해할 수 있겠어? 뭔지 알겠지? 올라오가 원래 하나, 둘, 셋. 원래 주어부터 하면 네 덩어리잖아, 5형식이. 상우야? 그지? 응. 오, 오시 이럴 텐데, 목적어 수동태 되면 날아가잖아. 누가 남아? 오시는 그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오시는 그대로. 목적어 빠지고. 아래, 시에 1, 2, 3, 4, 5. 빠르게 해보도록 하죠. 까지 해보도록 하죠. 수동태 문장으로 전환하세요 라고 돼있죠. 빠르게 풀어봐요 그럼. 그건 개별 풀이 채점하도록 하지요.